지난 16일 기자회견장 앞에 선 루카 자이아 베네토 주지사. 착잡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들어올리는데 최근 이탈리아 동독부 해안에서 심각한 골칫거리로 떠오른 푸른 꽃게. 몇 년 전부터 지중해에 유입돼 조개, 홍합, 굴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양식업자들은 줄줄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급기야 정부는 푸른꽃게 퇴치를 위해 290만 유로, 한국 돈 약 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냥 먹으면 되잖아? 왜 안 먹는 거지? 맛이 없나? 이탈리아를 곤경에 빠뜨린 그 푸른꽃게를 직접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요놈이 이탈리아를 국가 비상사태로 만들었다는 놈이란 말이지? 일단 쪄봤는데 완전 맛있어요. 진짜요? 보라카이 꽃게보다 맛있어요. 한국인 소울푸드 라면에도 넣어봤는데 진짜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에선 왜 이 맛있는 걸 먹지 않고 버리는 건가 싶은데 미슐랭 스타 이탈리아 출신 파브리 셰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탈리아에서 개로 만든 전통적인 요리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죽이고 싶어요. 왜 간장게장 하자. 간장게장 해요. 꽃게 그냥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그 라면이랑 끓이면 너무너무 맛있죠. 네, 그거 쉬워요. 그렇다면 이탈리아에선 왜 게요리가 많이 없을까요? 원래 이탈리아에 꽃게가 많이 없었나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거 애틀랜틱이랑 파시픽 오션 동물이에요. 친구도 셰프 친구도 요즘에 새로운 게로 만드는 요리 개발하는 중이에요. 저는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꽃게 여러 가지 요리에 쓰는 거예요. 우리 배워야 돼요. 지금 이거 좋은 기회예요. 우리 꽃게 때문에 좋은 기회 생겼어요. 물론 게요리도 좋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수출이죠.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이탈리아 주변 국가 튀니지도 푸른 꽃게가 급증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튀니지도 꽃게 요리를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던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꽃게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튀니지에서 푸른 꽃게는 효자 수출 품목이 됐죠. 아까 우리 제작진이 맛있게 먹은 푸른 꽃게도 튀니지산 꽃게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푸른 꽃게와 같은 종류죠. 어쨌든 현재 이탈리아에서 선언한 푸른 꽃게와의 전쟁. 빨리 저부터 수입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